오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뉴스 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네. 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17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어제죠, 18일에 인천 자유공원을 찾아서 맥아더 장군 동상에 헌화를 하면서 또 참배를 했습니다. 일단 첫 지역 일정으로 인천을 찾았다고 하는데, 아까 한동식 국장하고는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못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강조를 했었나요? 말씀해 주시죠. 홍 예비 후보는 지난 18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참배하면서 인천을, 그것도 자유공원을 찾은 이유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곳에서도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을 철수하면서 사실상 탈레반에게 나라를 넘겨준 꼴이라며, 이 사태를 볼 때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 한미 자유주의 그 동맹이 와해가 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힘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예비 후보는 미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7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상당수의 미군이 사망했지만 베트남 전 때와 같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장악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맥아더 동상을 가장 먼저 찾아서 안보를 강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며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그동안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안보를 강조를 하면서 또 보수층의 표를 흡수를 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이번 그 인천 방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홍 예비 후보는 정부가 한미 동맹을 깨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안보를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위장평화회담이라고 비난한 바 있는데, 당시 주위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점을 이번 그 인천 방문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흐른 현재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지 못했다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나토식 핵 균형을 이뤄야 북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당 대표와 또 다른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홍 예비 후보가 이에 대한 발언도 했다고요? 네. 홍 예비 후보는 지난 6월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것이 당이 아닌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30대 후반의 나이이고 국회 입성에 3번 실패했지만 국민의 요구에 의해 뽑혔기에 당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요구라고 강조했는데요. 젊은 당대표가 나왔기에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중진과 당의 어른이 합심해서 도와주시는 못할망정, 당대표를 흔드는 것은 패거리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젊은 대표를 중심으로 어른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고 어리다는 이유로 얕보고 깔아뭉개려는 것이 과연 정당 활동인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 예비 후보는 대선 후보 주자들이 당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로 자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반발로 18일에 예정된 그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25일에 예정됐던 그 토론회 역시 비전 발표회로 대체를 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잡음이 뭐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예.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당내 분열까지 치닫던 상황에서 봉합에 나선 모양새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틀 전 비공개 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18일과 25일 예정됐던 토론회를 25일 비전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최고위는 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성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의 윤 전 총장은 곧 정리된다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강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들은 토론을 피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 비난했습니다. 토론이 그렇게 겁나고 하지 못할 후보라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고 오던지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정리 녹취를 둘러싸고 공방이 뭐 계속되고 있죠, 지금? 네.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와의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이준석 대표가 판단은 국민에 맡기겠다며 논란이 됐던 정리 발언을 포함한 부분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원 전 지사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원전 지사는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정리 대상이 다른 사람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갈등 상황인지 누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또다시 SNS를 통해서 그냥 딱하다며 짧은 반응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원전 지사가 사적인 통화 내용을 확대하고 과장해서 뒤통수를 쳤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뭐 거의 정치권에서는 이제 헤드라인이었는데 여하튼 뭐 국민의힘의 또 이번 내홍 또한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들이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네. 뭐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하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